주식 보조지표로 저점 매수하는 기본적인 방법 두 가지. 첫 번째는 이동평균선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. 이동평균선은 일정 기간 동안의 주식 가격이 평균값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. 보통 20일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을 아래로 돌파할 때 매수하고 위로 돌파할 때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. 두 번째는 상대 강도 지수인 RSI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. RSI는 일정 기간 동안 주식 가격의 상승과 하락폭을 비교하여 과매수와 과매도 상태를 판단하는 지표입니다. RSI가 30 이하로 떨어질 때 매수하고 70 이상으로 올라갈 때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.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주식시장이 언제나 예측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하고 개인의 투자 성향과 자금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.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주식 매매의 전부이기에 쫓아다니는 매매가 아닌 저점 매매를 해야 합니다. 최대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, 앞으로 저점 매매 노하우를 공개하겠습니다.